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 유약, 보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 목사님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아멘 두 번 했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12월 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와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인물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여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마리아 너에게 처녀지만 아기 예수님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사촌 형이 한 명 태어난대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가서 그 말을 확인하고 봤더니 진짜로 아기가 벌써 몇 달이 지나서 배가 불룩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남편 사가랴의 노래 오 전지에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겠군요 그러면서 사가랴라는 분도 노래를 냈어요. 그리고 어제 25일날 보니까 저들 사계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대요. 오늘 마지막 노래는 경배는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로 더 큰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동방박사가 주었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 2000년 전에 한번 가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은 바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고 먼 곳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하던 그들은 이상하고 기이한 빛을 나타내는 한 별을 찾아 몇 달 동안이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늘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별이 이끄는 곳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별은 천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동방의 별은 이미 증명된 귀한 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풀어 엎드려 숭배하니 오늘 2021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풀어 엎드려 경배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풀어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서 상금과 금박과 오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날씨가 흐들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별을 찾아 그들은 한결같이 경배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선물 뭐라고 했죠?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황금, 모략, 그리고 유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선물인 모략은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진통제로 쓰이게 되었는데 지난 밤에 출산한 산모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향기 나는 향수와 같았는데 말구유에 나셔서 너무나도 가축 냄새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향 한 방울만 있어도 그 모든 냄새는 다 향기로 바뀌게 되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선물이었냐면 황금이었지요.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기 예수님에게 필요하고 산모에게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략은 마리아의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고 유향은 그곳이 향기 나는 곳이 되게 하였지요. 그리고 황금은 경배를 다 받고 나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 그때의 도피자금으로 꼭 필요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세 가지의 선물을 알아보았지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시켜서 아기 예수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1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준우, 진주, 수아, 준이, 진아, 준영이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 주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럴 땐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볼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더니 오호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내어주셨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 그 선물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뭐지?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행복.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이것은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준비한 이 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자 음료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준비를 했죠. 우리 진주 사랑해요. 자, 앞에 우리 준우도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수아와 준이도 한번 갖다 주세요.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선물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목사님 한번 따라 할게요. 선물을 받으니 너무 좋아요. 이것이 행복.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 주었더니 예수님도 행복, 마리아도 행복, 요셉도 행복. 그랬더니 선물을 줬더니 행복했다 그랬죠. 우리도 구원의 선물을 받으니 어떡하다? 행복하다. 어떡하다고요? 행복하다. 목사님이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제일 크게 하는 친구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지난주 여기도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 요즘 참 행복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어떤 것이 행복인지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는 것이 행복이겠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이 가사가 말해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이것이 행복. 마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말은 안 해도 돼요. 가사 안 해도 돼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마주 봐야 돼요. 준아 지금 아버지 눈빛 받고 있지? 준이가 사춘기에 우리 아이디 수아도 사랑하고 행복이다.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행복하고 재밌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한 좋은 연주를 들어서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정결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때로는 눈물 날 일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 투성이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짧은 삶을 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인 줄 깨닫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그의 일터와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이 무엇인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